이거는 오늘 도착한 이름이 뭐였더라? 자막 처리할게요. 아무튼 홈쇼핑에서 구매한 갈비탕입니다. 아까 좀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는다고 국물을 좀 먹어서 좀 없긴 한데 이제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국물 맛이 아주 죽음이에요. 원래 실시간으로 좀 먹방을 찍고 싶었는데 저는 충족이 안 된다네요. 그리고 오늘 시켜 먹었던 거 남은 거 얘도 오늘 시켜 먹고 남은 거예요. 애들만 먹이고 저는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애들 재우고 지금 밤 11시 45분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. 뭐야 이게?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밥. 근데 숟가락을 안 가져왔어. 여기 있네. 진짜 맛있던데. 저는 이제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그러는데. 아, 모르는지님, 그걸 봤어요. 저기, 졸업 전날 브이로그. 아,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내 딸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. 그리고, 뭐야. 지금 보겸님이 마스크 전달해주는 거 보고 있고. 공복 중인 것도 봐야지. 아니, 나왜 계속 콧물 나오는 거야? 불안하게. 공복TV님 거 영상 하나 보고 지금 허팝님 거 보면서 먹으려다가 잠깐 정지하고 이제 열심히 먹는 거에 또 집중을. 지금 밤 12시인데 넘었는데. 이따가 후식으로 먹으려고 커피까지 끓여놨어요. 저 건강검진 결과에서 저체중이라고 13kg 정도 쪄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뭐지?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몸무게가 원래 중학교 때 23kg였고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랑 남편이랑 연애할 때랑 계속 38, 39, 40, 38, 39, 40, 38, 39, 40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밤 11시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롯데마트 정육점에서 일했었거든요. 그래서 밤 11시 끝나는 일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날 때밤 11시인 거예요. 그래서 만나면 고기 구워 먹고 맨날 고기 부위별로 구워 먹다 보니까 5kg가 찐 거예요. 엄마가 보약을 먹여도 안 찌던 살이 5kg. 고기 밤에 고기 먹고. 그래, 내가 살안 찌는 이유가 그거였어. 우리 집은 지금도 결혼해서도 고기를 잘안 먹어. 그래서 내 연애 때만 고기 먹고, 차, 고기를 본 적이 없네. 고기를 본 적이 없어. 아니다, 삼겹살은 본적 있다. 그 간간이 이제 한매 쳐서 이제 블로그로 체험단 다니면서 고기를 잡숫고 계세요. 네, 그래가지고 고기가 없어. 그래서 내가 살이 뭐, 안 찌고 있네. 그가도 고기를 아무튼 맞아. 제가 고기를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고기를 잘안 챙겨 먹다 보니까 애기들도 어린이집 가면 원래 보통 애기들은 막
불고기 이런 거 나오면은 되게 좋아해서 또더 달라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한다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대는 거예요. 달란 말을 안 한대요. 생선만 엄청 잘 먹고 그래서 알고 보니 먹던 것만 먹고 원래 안 먹어본 건잘안 먹더라고 애들이. 소아과 선생님이 애들 고기즙 먹이라고 그래서 원래 안 먹다 보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. 너무 고기를 해줘도. 그래서 명절 때 한번 비싼 LA 갈비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거는 왜 이렇게 잘 먹어? 비싼 건 알아가지고 우리 형편에 LA 갈비를 어떻게 사 먹냐고. 그러다 보니까 선물 들어올 때만 먹거나 그러는데. 그래서 LA 갈비를 엄청 잘 먹더라고요. 양념 들어간가? 그래서 양념류는 진짜 애들이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. 나는 삼겹살 진짜 좋아하고, 난 소고기보다는 돼지파였는데 그래도 이제 점점 소고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미디움 웰 done. 맛있어. 그래가지고 아무튼 미디엄 웰은 좋아. 아, 스테이크 썰고 싶어. 스테이크 약간 붉은기 있을 때 부들부들할 때 먹으면 완전 맛있는데. 그리고 뭐 얘기하다 이렇게 왔어? 아, 맞아.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 10kg 빼야 된대요. 그러면 나는 쪄야 되고 남편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식사를 같이 못하는 건가? 어떡하냐고. 나 찌우려면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. 그래서 아무튼 근데 남편이 찌는 이유는 직업적인 면도 있지만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녀서 그런 것 때문에 찌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워낙에 먹다가 남기고 이러니까 남편이 버리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거 다 주워 먹고 잔반 처리. 나처럼 이렇게 지금 잔반 처리. 내가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주워 먹고서는 맨날 나보고 자기는 무슨 음식물 쓰레기 처리받냐고. 맛있다. 아니 근데 얘는 끝까지 못 먹겠다. 너무 쫄아가지고 이상해. 돈까스도.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믹스커피가 짱이지. 밥 먹고 나서 먹는 식당에 믹스커피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와. 저는 식당 가서 믹스커피 안 먹고 나오면 마무리가 덜된 느낌이에요. 진짜 똥 싸고 덜, 안 닦은 느낌? 와, 좋다. 와, 속이. 사실은 갈비탕을 남편이 홈쇼핑에서 샀는데 이 갈비탕을 먹으면서 원래 탁 그냥 맥주 한잔 할까 딱 그랬거든요. 기분이 별로여서. 그랬는데 제가 약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맥주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금주하라 그래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. 아쉽다. 얼마 전에 남편이 내 앞에서 와인을 따 마시더라고요. 의리 없어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로거님이 있는데, 낭만일상님이라고,
이분이 그 제가 진짜 블로그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웃으로 이제 보던 분인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육아를 잘하시는 거예요. 진짜 보고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로 애들한테 막 창의적으로 놀아주시고 애들 위주로 놀아주시고 막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종이컵 2,000개, 막 1,000개 막 그거 가지고 집에 놀아주시는 거예요.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근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놀아주셔요. 그래가지고 너무 그 육아 방식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방을 차렸다는 거예요. 그 닉네임도 낭만일상인데 그 공방 이름도 낭만일상이에요. 인천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블로그를 보자마자 그한 번도 뵌 적은 없었어요. 그냥 온라인으로만 그냥 댓글 달던 사이였는데 제가 바로 또 이제 선물을 슝 하고 보냈죠. 제가 아는 분 송월타월 그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거 이제 구매해서 보냈어요. 보냈더니 몰래 보냈어요. 몰래. 그랬더니 바로 딱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감동받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. 기분이.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저한테 이달라온 거예요. 택배가. 이거랑 삼베수세미. 근데 삼베수세미는 세제 없이도 이게 된다더라고요. 너무 신기한 게. 그래서 이거 텀블러 보내줬어요. 이거 뭐 자연 리유저블인가 리저유블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러라는데 그래서 공방에서 도자기 공방 그래서 뭐 도자기 만들고 아이들 체험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색깔도 귀엽고 이거 느낌도 되게 좋고 원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커피를 촥 마셔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그걸로 마시고 회사에서 아름답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대박나시길 빌겠습니다. 왜냐면 너무 그냥 좋아요. 그냥 저는 그냥 좋으면 그냥 막 날려요, 날려. 공복TV님한테도 저거 뭐지? 국밥 보내드렸었는데 케이크 기프티콘 주셔가지고 그거 아직 안 썼는데 그거 빨리 써야겠다. 아, 너무 좋아. 벌써 12시 반이 다 돼가네. 12시 15분. 잘 먹었다. 모두 잘 자요. 엄마 후.